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무려 4개의 열차를 환승하며 타야 했기 때문인데 열차의 환승 간격도 적게는 1분인 것도 있어서 잠깐 한번 팔면 바로 몇 시간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만약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구마모토에 도착했다면 원피스 캐릭터가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이다. 구마모토에 도착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바로 첫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했다. 사실 구마모토 하면 불의 나라라는 이명답게 아소산의 나카다케 분화구가 가장 유명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방문했던 때에는 경계 레벨이 높아 접근할 수 없는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검은소입니다. 저는 가고시마로 가던 중에 구마모토에 잠깐 들렸습니다. 원래는 구마모토에서도 1박을 하면서 좀 천천히 보고 싶었는데 제일 보고 싶었던 이 화산 일대가 경계 단계가 높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1박하는 걸 포기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얼른 둘러보고 바로 가고시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마모토 와서 처음 느끼는 건 일단 사람이 되게 없네요. 이때까지 갔던 여느 도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사람이 없는 축에 속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도시를 잘 가진 않지만 여기 딱 왔을 때 느낌이 그래요. 거의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차도 되게 적은 것 같고 되게 고요하고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구마모토 현청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자체가 원피스 작가의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곳곳에 원피스 캐릭터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을 찾는 분들이 그 동상을 찾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 찾으러 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캐릭터 하나만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자마자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흡사 메타세카이아 같은 느낌의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손을 힘차게 뻗고 서 있는 루피를 만날 수 있다. 크기는 실제 사람 크기와 비슷한 정도이고 만듦새 또한 매우 훌륭해서 덕후들의 성지로 불릴만 했다. 동상 아래에는 원피스의 작가 오다 센세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도 루피와 함께 기념사진을 한 장 남기고 바로 근처 스위젠지로 향했다. 구글 지도를 보고 스위젠지의 입구로 보이는 곳을 찾아갔더니 서쪽의 메인 입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동쪽 입구에서부터 서쪽 입구까지 스위젠지의 울타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했는데 생각보다 울타리 밖에 풍경이 아름다워서 오히려 돌아가기를 잘했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일본의 소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유달리 깨끗해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렇게 풍경들을 보며 천천히 걷다 보면 스위젠지의 입구를 만난다. はい、一人です。 처음 들어간 스위젠지의 느낌은 굉장히 고요했고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갈 것 같은 장소였다. 스위젠지의 내부도 생각보다 넓어서 천천히 여유를 두고 둘러봐야 할 것 같았다. 일본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다양한 공원과 정원들을 보았지만 다른 곳들은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곳은 그런 느낌을 넓게 펼쳐 확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초록초록한 풍경 속에 투명한 물 아래를 헤엄치는 잉어들과 필터가 없는 듯 맑은 날씨는 이곳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게 했다. 스위젠지 공원 내부에는 사당도 있었는데 작은 규모이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사당의 한쪽 옆에는 교토에서 보았던 후시 미나리가 생각나는 토리들도 있었다. 이곳은 나처럼 소도시를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 조용히 사색에 잠겨 걸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스위젠지를 나오면 몇 개의 기념품 판매점이 있었는데 구마모토의 캐릭터인 쿠마로 된 물건이 많았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이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곰들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구마모토성으로 향했다. 구마모토성까지는 노면전차를 이용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나는 주로 애플워치에 파스모 카드를 설치해 요금을 지불했다. 구마모토성 바로 근처에는 일종의 쇼핑 스트리트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성으로 가는 길이니 한 번쯤 들러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쇼핑 스트리트를 지나면 다시 푸르른 간장소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성의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올라가다 보면 구마모토 성은 2016년도에 발생된 진도 7.3의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아직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덕분에 내가 생각했던 입구가 막혀서 입구를 찾아 외곽을 돌아가야만 했다. 복구공사도 공사였지만 복구를 위해 가지런히 놓여진 돌투로 일본인들이 일하는 방법과 그 성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구마모토 성의 외곽을 따라 동쪽에 다다르면 구마모토 성을 잘 볼 수 있는 가토 신사가 나온다. 여기서 바라본 성은 100개가 넘는 일본의 성들 중 가히 3대 성으로 꼽힐만한 위엄이 느껴졌다. 구마모토城の入り口はどこですか?こう行って、旗のとこまで行ったら左側で見えてます。 여기가 맞는 건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구마모토성이 복원 작업 때문에 다른 입구들을 다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 문만 열린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른 방향을 다 한 바퀴 다 돌아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실 분들은 입구 헤매지 마시고 남쪽 게이트 쪽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헤매서 한 바퀴 다 돌았네요. 1人です。はい。好みでよろしいですか?あ、それ、Where are you from?韓国です。あ、안녕하세요。이거는熊本さん前から住んでる。いえ。この美術館とか買いに行ったんだよ。그 박물관이요?네。요것만인데. 네. 아, 그럼 이걸로.네. 예, 입장하자마자 계단을 오르면 지진으로 부서져서 오히려 명소가 된 장소가 나온다. 외벽이 부서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 그 뒤로 우뚝 솟은 천수각을 향해 계속 걸어간다. 가다 보니 무언가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연예인 같기도 하고 모델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안고 계속 이동한다. 다른 성에서 볼 수 없던 지하 통로 혼마루 고텐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구마모토 성 천수각이 나타난다. 운이 좋게도 때마침 공연이 한창이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다. 오니 시모즈라고 불리는 이 남자. 시모즈. 요시히로데오이!熊本城初代城主加藤日頃神清正である! 그런 와중에 바로 옆에서는 계속 뭔가를 찍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あの人は芸能人ですか? 네. あの、ノーフェイマス。モデル。あ、モデル。そうですね。なんか、ノーフェイマス。あ、일본분 비셜 유명하지 않은 모델들이라지만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포토 타임이 있길래 얼른 뛰어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천수관 내부도 관람했다. 이것도 복원된 곳이라 약간 박물관의 느낌이 강했다. 복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뷰는 일품이었다. 맑은 날씨에 어우러져 속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 그렇게 구마모토성의 관람을 마치고 다시 이동했다. 구마모토성 앞에는 사쿠라노 바바 조사이엔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각종 식당과 기념품을 파는 거리이니 시간이 있다면 천천히 둘러봐도 좋을 장소였다. 나는 오늘 가고시마까지 가야 하기에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이동했다. 이제 구마모토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면 전차를 타야 한다.
아까와는 다른 조금은 신형의 노멘 전차를 타고 역으로 이동. 기차 시간 전까지 역의 내부를 잠시 둘러본다. 역을 지키고 있는 쿠마씨. 아소산을 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지만 지금부터 가게 될 가고시마 역시 화산으로 유명한 곳이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차에 몸을 싣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오늘도 한 끼도 먹지 않아서 10분간에서 산 유부초밥으로 허기를 달랜다. 나는 큐슈 끝자락에 자리 잡은 가고시마가 굉장히 작은 시골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도심지의 느낌이어서 놀랐다. 구경 전에 일단은 먼저 호텔 체크인부터 하러 간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알차게 다 있는 평범한 비즈니스룸. 누가 화산 동네 아니랄까봐 창문으로 사쿠라지마의 화산이 보인다. 그렇게 짐을 풀어놓고 가고시마의 거리를 구경하러 나갔다. 오늘도 이온몰의 꿀 할인 제품을 찾으며 가고시마에서의 밤이 저물어간다.